제가 당사 선대위 가서 이제 입당 발표할 거거든요. 추운데 계시지 마시고, 예.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했는데 이게 뭐 뜻을 다 받들지 못해서 제가 송구스럽죠.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 무승부란 없는 승부, 그것이 선거입니다. 아주 좋게요. 죄송하지 뭐. 정권 교체하라는 여론이 60%가 넘었는데 그거를 실현 못했으니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대통령 후보로 찾았던 광화문 광장. 오늘 밤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다시 섰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엔 승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아, 드디어 국민분들이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부러워할 만한 박근혜 민정정부를 만드는데 견맛지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를 꾸며나갈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서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잊지 못할 밤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당선인은 이제부터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습니다. 마이크 올려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첫날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변함없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선거 얘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도저히 할 말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기존의 그런 정치와 같은 맥락을 또 가지 않을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정치 시정치 하는데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당선인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당선인도 그런 국민의 마음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선인의 첫 메시지